이룬원 채널 방문하시면 띠별 운세,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 풀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은 월간 운세 시간으로 해봤습니다. 월간 운세. 자, 오늘 월간 운세 그냥 뭐 한 띠가 아니라 돈이 대박, 그러니까 횡재, 돈벼락 맞는 게 이제 누군지. 겨울, 지금 겨울이면은 양력으로 11월, 11월, 1월, 내년 1월이 이제 올 겨울이에요. 2022년 이민년 겨울이야. 11월, 12월, 1월 이 겨울 3개월에 돈벼락 맞죠. 누가 돈벼락이 12띠 중에 제일 맞을 수 있는가? 요 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띠를 보면 돈벼락 맞는 띠가 토끼띠, 그 다음에 범띠, 토끼띠, 돼지띠, 쥐띠 일어났어요. 그래서 범띠, 토끼띠가 아주 좋아요. 범띠, 토끼띠가 올 겨울 11월, 12월, 1월, 내년 1월까지 겨울에 돈벼락, 횡재, 대박 맞는 것이 제일 좋다고. 이게 아주 길해. 길이에요. 그리고 돼지띠하고 쥐띠가 있는데 요거는 차길, 조금, 요건 조금이야. 조금, 이건 조금 약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들어간다면, 범띠, 토끼띠에 하나 넣어준다면, 용띠를 넣을 수 있어요. 용띠. 용띠. 용띠를 넣을 수 있고, 여기는 소띠를 넣을 수 있어요. 소띠. 자, 이렇게 용띠하고 이제 소띠. 일단은 길은 아주 범띠, 토끼띠가 최고 좋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지금 이 범띠가 10월 달 같으면 해월이래. 근데 여기가 이제 11월이면 해월. 내가 이제 이렇게 할게요. 여기 양력으로 11월이니까 여기 해월이래. 해월의 범띠는 인의 한목이라고 삼합을 해요. 삼합. 아주 좋죠. 삼합 길성이 들어왔으니까. 범띠는 11월에 인의합, 12월에 12월이면 이제 자월이 된다고. 여기에 자월이 되니까 여기서는 수생목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자월에는 쥐띠가 좋아요. 쥐띠가. 12월에는 이제 쥐띠가 여기 좋고 내년 1월도 가면 여기 쥐띠가 돼요. 자축합이 되니까 쥐띠가 됐고 12월 1월은 내년에 쥐띠인데 범 띠하고 토끼띠는 10월에 인해한목, 해묘미 이렇게 해가 들어와서 범띠는 11월에 육합이 되고 토끼띠는 삼합이 돼가지고 11월 달에 범띠하고 토끼띠는 돈벼락 맞고 횡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월은 자월인데 자월에도 범띠가 좋아. 수생목해서 좋은데 토끼띠는 자묘사명해서 조금 흉하고 12월은 여기 쥐띠, 쥐띠가 자자해서 같은 비견이 돼서 좋고 그 다음에 돼지띠는 안 좋아요. 돼지는 여기 11월은 해해사명이라서 안 좋고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요 갈 때 범띠가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 쥐띠, 그 다음에 토끼띠, 돼지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 1월을 가면 쥐띠하고 요 소띠, 쥐띠하고 소띠가 내년 1월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보면 제일 11, 12, 1월이 범띠가 최고 좋고 그 다음에 토끼띠, 그 다음에 쥐띠, 그 다음에 돼지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용띠하고 소띠는 그 아래 요거는 더 아래로 보시면 되고 여기 돼지띠도 그 자월 12월 지금 12월 1월 가면 돼지띠도 무난합니다. 돼지띠도 12월은 괜찮아. 그런데 11월은 안 돼. 해가 들어왔으니까 해해 삼형이 붙어서 삼형살 붙으면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지금 그 횡재수라는 게 횡재수라는 것은 이게 횡재수라고 해. 횡재수는
피키랭.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졸지에 뭐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재물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하늘에서 그 유성 떨어지듯이 각 뜨는 게 횡재라고 하는 게. 횡재 쓸 때 뭐냐. 복권을 사고 당첨이 되고 뜻하지 않는 재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벼락에 맞는다는 것은 횡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금년 겨울.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금년에 봄, 여름, 가을은 다 갖고 겨울에 제일 그래도 횡재를 하고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띠는 봄띠가 최고 좋고, 봄띠는 어떻게 좋냐? 여기 겨울에 여기 육합과 토끼띠는 삼합, 그 다음에 토끼띠. 네. 이렇게 지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쥐띠가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돼지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소띠, 용띠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 안에 길, 대길 안에 지는 범띠하고 토끼띠가 제일 11월, 11월, 1월 안에 횡재하고 대박나고 돈벼락 터진다.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쥐띠하고 돼지띠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까지나 띠로만 갔다가 월권을 갖다가 대조해서 하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맞으려면 내가 용신운이 오는 사람, 그러니까 범띠나 토끼띠도 내가 용신운이 오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횡재하고 대박이 나고 하지, 용신이 아니고 귀신이면 그런 작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지간 범띠 토끼띠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 네. 범띠 토끼띠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범띠 토끼띠도 이 용신을 맞은 사람은 완전하게 진짜 돈벼락 횡재 대박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를 되셨나요? 자, 월간세 2022년 금년 이민년 겨울 11, 12 내년 1월 안에 돈벼락 맞는 띠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